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관절 클리닉 김도윤 원장입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는 통증이 어깨 뭉침인데요. 어깨가 많이 뭉치게 되면 팔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승모근 통증, 어깨 뭉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승모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세 개의 섬유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단축이 되어 뭉치기 쉬운 상부 승모근과 이와 반대로 약화가 되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부 승모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 하부 승모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전에 배웠던 것 같은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을 시행하실 겁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가볍게 어깨를 올리신 다음에 쭉 내려줍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할 어깨에 팔을 가볍게 땅에 내려준 뒤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고개를 앞으로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10초 반복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대각선으로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각선으로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앞쪽으로 뻗어 양손을 잡아준 뒤 고개를 숙여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쭉 뻗어줍니다. 10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등 뒤쪽으로 가져간 뒤 이전과 똑같이 손을 맞잡고 팔을 하늘 쪽으로 당겨준과 동시에 고개를 위쪽으로 젖혀줍니다. 10초 유지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하부 승모근 근력 강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양손을 선서 자세를 취한 후 위쪽에서 팔이 W자가 되도록 아래로 당겨줍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거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어깨 뭉침에는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꼭 근력 강화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상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이주연이었습니다.